안녕하세요. 제2회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 활동 현황과 향후 지원 정책 방향 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양혜원입니다. 이번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는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힌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12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상현실, 확장현실, 메타버스, AI, 빅데이터, NFT, 이러한 용어들은 더 이상 예술 분야에서도 생소하지 않은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급격한 기술 발전과 위드 코로나로 디지털 기술이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 활동의 현황을 공유하고요. 향후에 어떠한 지원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정책혁신소위원회 등 7개 기관이 같이 주관하고 온라인 줌 웨비나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이제 전체 토론회가 끝난 뒤에 정리를 거쳐서 사후 자료집의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주식회사 알프스의 설동준 이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자는 이원곤 전 단국대 예술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론자로는 저희 아트 앤 테크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정승 미술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로는 현대무용가이자 콜렉티브 A의 차진혁 예술 감독님 모셨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자로는 저희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교육사업팀의 서연경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로는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님 모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진준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좀 수업이 조금 늦게 끝나서 조금 이따가 토론회에 입장할 예정입니다.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과 기술과 융합된 어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부디 유익하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와 줌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방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Q&A, 줌 웨비나의 Q&A 창이나 채팅창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로도 역시 채팅창을 통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함께 논의해보고 싶은 이야기들,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종합 토론 시간에 함께 논의할 예정이니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자이신 주식회사 알프스 설동준 이사님의 예술과 기술 융합 창작 생태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설동준 이사님은 올해 예술이 정책혁신소위원회가 제안했던 기술 변화에 따른 예술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의 책임자로서 연구 과제를 진행해 주셨고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번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설동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저는 주식회사 알프스의 설동준이고요. 이번 연구에서 그 기술 변화에 따른 예술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에 이렇게 PM을 맡아서 연구를 이렇게 수행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이제 연구의 내용은 아직 뭐그 아르코의 연구이긴 했는데 아르코의 연구 결과를 제출을 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저희 연구 결과가 아르코의 어떤 공식 입장이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사하고 확인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의 출발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아트앤테크 뭐 혹은 예술기술 융합 이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전에도 관련된 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들이 주로 지원 사업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 다음에 기술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환경 변화, 그 다음에 국내외 여러 가지 우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지원 사업을 어떻게 바꾸는 게좀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지원 정책치고는 상당히 빠르게 그런 연구들에서 실용적인 부분들이 바로바로 반영되면서 아마 느끼실 것 같은데요. 매 해마다 아트앤테크 지원 정책은 조금씩 트랙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빠르게 반영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크게 궁금했었던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지원 정책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예술 기술 융합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고 있고, 작업이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만들어진 작품은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혹은 유통이 안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걸 만약에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생태계의 모양을 먼저 알아야지,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을 좀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저희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연구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좀 방대해서 몇 가지 요점들만 오늘 뽑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예술기술 융합 작업을 하는 과정 안에서 몇 가지 어떤 흐름들이나 노드들이 좀 있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쯤에서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작업에서 두 개의 중요한 계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가 아트센터 나비고 하나가 서울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였습니다. 이때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미디어아트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 작가들 분들은 있었지만 이들을 모으거나 컨퍼런스나 워크숍 같은 걸 만들고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의 작업들은 별로 없던 상황이었는데 2000년대 초창기에 아트센터 나비와 미디어시티 비엔날레가 이러한 역할을 뭐 이제 사람들마다 평가는 다르지만 뭐 짧게는 한 5, 6년, 길게는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쭉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아트센터 나비 같은 경우는 현재도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초창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들은 공이 다들 인정하는 바였었고요. 그렇게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지난 즈음에 서울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이기도 하죠. 그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공공 지원 사업에서 처음으로 예술기술 융복합 작업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된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현재는 이제 사업 이름이 홈폴드엑스라고 이제 사업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에서 뭐 홍대, 을지로 뭐 등등등의 곳에서 스터디나 이렇게 민간에서 자발적인 스터디와 아카데미들이 쭉 이렇게 발생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그런 결과물들을 프로토타입처럼 만들었다가 또 괜찮은 것들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페스티벌로 연결시킨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사이의 흐름을 놓고 보면 국공립예술단체들이 관련 작업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뛰어든다거나 혹은 뭐 젠틀몬스터 같은 이런 커머셜 브랜드들이 이제 관련 작업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거나 혹은 기업들이 현대기아차에서 이제 제로원을 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뭐 역사적인 평가들은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이 소위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 밀레니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1차적으로 이런 예술 기술 융복합 혹은 미디어 고전적으로 미디어죠. 그쪽에 1차 붐의 시기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붐이 이렇게 일어나서 쭉 상승 곡선을 타는 것 같았다가 좀몇년안 돼서 좀 식었던 식었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즈음에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보급이 되고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 같은 형태의 굉장히 사용성이 높은 이런 도구들이 급속히 보급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0년 전후였는데요. 이때를 2차 붐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역시나 2차 붐이 있고 또 상승 곡선을 타다가 몇년안 돼서 좀 식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알파고,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식의 이제 흐름들이 생기고 지금 약간 정책적 트렌드를 타고 있죠. 그래서 현재가 이제 3차 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요지는 뭐냐면 1차 붐과 2차 붐때
개별 작업들이 존재하고 이게 하나의 씬이 되거나 지속적인 어떤 성과로 축적되는 것들을 디자인하지 못해서 식었던 어떤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시기의 흐름들을 어떻게 괜찮은 생태계로 조성해낼 건가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걸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고요. 저희가 현장에 한 30여 명 정도의 창작자, 매개자, 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구두로 확인한 바도,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는 바도 비슷한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고전적으로 미디어 아트, 그 안에서도 정확히는 기술 기반 미디어 아트 작업해 왔던 그룹이 가장 일신 안에서 활발하게 작업하고 있고 비중으로도 제일 큰 비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위 다원, 여기는 장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어떤 작업의 접근법이라고 해야 될 텐데 다원 융복합 작업을 하는 그룹들이 두 번째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학과들이 2000년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트앤테크 전공자 그룹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르코의 지원 사업 같은 혹은 콘진이나 다른 곳의 지원 사업 같은 이런 제도가 만들어내고 있는 예술 기술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 이 필드가 되게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뭐 예를 들면 올해의 주제는 바이오다, 올해의 주제는 포스트 휴머니다 이런 식의 혹은 특정 기술을 가지고 뭘 개발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뭐 창작 산실 이런 것처럼 포괄적인 형태의 제너럴한 어떤 지원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장점은 기존에 장르적으로 규정되는 그룹들 외에 출신이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들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출현들을 목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예술의 어떤 활력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또 한계는 뭐냐면 방향성에 대한 모호함이라는 게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이 우위가 되고 즉 어떤 방향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것들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기술을 좀더 부각해야 될것 같은 이런 기술 우위 현상 혹은 첨단에 대한 어떤 암묵적 압박을 느끼는 이런 한계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활동 주체에 따른 기술 활용 방식의 차이는 아무래도 전공 형태로 학습을 했던 미디어 아트 씬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공연 쪽 영역에서 이제 융복합 작업을 하다가 기술 쪽까지 이렇게 확장된 그룹들 같은 경우에 기술을 전공 영역으로 배우진 않다 보니까 이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기술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의 차이가 부각되어서는 안 되는 측면인 거고요. 기술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술의 의미나 가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기술과 만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기술을 다루는 능숙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작업이 변별되는 경향이 있다는 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적 구성을 보면 그 제일 위에가 이제 창작자 그룹이고요. 두 번째가 매개자 그룹, 그리고 엔지니어 그룹, 마지막으로 이제 비평가 그룹 뭐 이렇게 비평가나 연구자 그룹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창작자 그룹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저희가 나눠 놓긴 했지만 사실 다양성이 높아지지는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작자 그룹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 체계의 적합성도 여전히 좀 이렇게 경직돼 있거나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더큰 이슈는 약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매개적 기능이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특징들을 좀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력 차원에서도 매개적 기능을 뭐 유통이나 기획이나 프로듀싱이나 뭐 큐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매개적 기능의 인력도 거의 형성되지 않았고 또는 관련된 기관 간의 협력 체계, 뭐 페스티벌이라든지 컨퍼런스 이런 식의 뭐 행사라든지 기능적 차원에서의 매개적 기능도 별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인력과 전체 기능 차원에서의 어떤 현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작자 그룹별로 좀 유통의 특징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입지가 좀 이렇게 다져진 어떤 기성작가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갤러리,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이런 뭐 비엔날레 이런 곳들에서 이제 콜을 받는 초청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획 전시나 해외 출품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형태의 유통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쇼잉을 하는 측면들이 많다 보니까 설치형 작업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대규모 프로덕션인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중에 할수 있는 작업의 양이 많지는 않고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진 작가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의 대규모 프로덕션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가 쉽진 않죠. 지원사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운이 좋게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제한된 기회다 보니까 관심 있는 어떤 창작자들은 되게 많고 그래서 이들은 혼자서도 할수 있거나 뭐 친구들 몇 명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작업 그리고 물리적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작업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업의 성격이 좀 디지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하는 크리에이티브 코딩이라고 하죠.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게 되고 유통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이나 SNS 유통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근데 SNS의 노출 알고리즘 특징 때문에 포스팅을 많이 할수록 노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들은 작업을 다작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데일리 워크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면서 다작을 하는 어떤 특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웹 전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다이렉트로 브랜드랑 커머셜 작업을 하는 그런 특징들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건 좀 이제 큰 얘기이긴 한데 사실 근데 이게 지금 예술 분야나 예술 기술 융복합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층 혹은 신진 그룹이라고 할수 있는 세대에서 그 예술 활동을 포함한 삶을 조직하는 방식의 포트폴리오가 과거와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걸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술을 사용하는 어떤 특징들을 좀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하이테크에 대한 사용을 푸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있었고 그래서 로우테크를 수용해야 된다 이런 뭐 이제 입장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작업자들을 만나서 물었을 때는 나의 창작에 있어서 하이테크냐 로우테크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 기술을 얼마나 자유롭게 뜯어보고 결합해보고 변형해보고 할수 있는 자유도 있는 기술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창작자의 주 입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하이테크냐 로우테크냐라고 바라보는 건좀 동시대 기술의 일상성을 놓고 볼때좀 납작한 관점이 아닌가. 오히려 이 기술이 얼마나 자유도 높고 유연성 있는 기술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앞서 이제 유통의 특징과 연결되는 디지털 작업과 피지컬 작업의 차이들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트앤테크 씬의 고유한 속성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발달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가 스스로 그 기술을 다 학습해서 구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기술이 이미 발달해서 내 작업이 현재적 시점에서 보면 좀 이제 구식이 되어 있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영역이 계속 존재하죠. 그리고 기술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언제나 신진으로서의 어떤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해 볼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기술의 최신성이나 첨단성을 따라가는 게 예술 기술 융복합의 접근이어서는 기본적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 영역이고 기술에 접근하는 여러 형태의 접근법들이 개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과 협력하기도 하고 뭐 어떤 측면에서 따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비판을 하거나 관조하는 것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접근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걸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낮은 시장성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가가 작정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나는 기술을 마스터해서 어떻게든 해보겠어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런 식의 어떤 투자에 대한 나름의 리워드나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뭐 예를 들면 미술 시장을 놓고 본다면 회화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통이 수월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작품 유통의 대부분의 마켓은 회화를 중심으로 있고 아트앤테크 작업은 이슈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 유통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치 작업 중심이고 디지털 기술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에러에 대한 유지 보수 이슈들도 있고 뭐 이래서 실질적 마켓은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슈 1과 이슈 2를 연결해서 놓고 본다면 사실 여기가 마켓이 현재로서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가 되게 어려운 영역이고 그래서 어떤 이슈나 첨단성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씬의 고유한 속성 중에 하나가 오픈 소스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같은 시절에 기술은 다 개방돼 있는 거 아니냐?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거싹다 유튜브 찾아보면 되고 뭐 깃허브에 다 찾아보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보가 온라인에 올려져 있다라는 것과 이 정보와 지식이 작업이 된다라고 하는 건좀 다른 차원의 이슈였습니다. 즉
작동하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보를 함께 다뤄보고 함께 공부해보거나 트라이 앤 에러를 공유하고 하는 커뮤니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기술 혹은 예술기술 융합작업의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즉 오픈소스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폐쇄성이나 허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촉진해야 되는 것, 즉 이건 이제 학습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고만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 학습이 작동하는 작업이 되기 위한 커뮤니티 조성 작업들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걸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떤 요구나 필요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식별을 해보면 아젠다가 제일 이제 핵심적으로 좀 도출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의 어떤 다양성,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다양성, 혹은 창작의 방식 자체도 다양한 형태의 방법론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룹들, 이런 어떤 인력 양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를 이제 촉진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유통이 작가가 싹다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켓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가가 작품만 가지고도 마켓에 진입할 수 있는데, 여기는 정말 마켓을 빌드업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까 유통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촉진 작업을 지금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카이빙 작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라이더에 대한 방법론도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지식 자산화 작업도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했던 여러 가지 주체, 학습 방법, 뭐 필요 영역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활동 체계라고 해서 어떤 생태계를 바라보는 분석 틀이 있는데요. 그 활동 체계 삼각형 안에 이렇게 올려보면, 이 삼각형의 이제 위쪽 부분, 여기는 이제 작업 주체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이 작은 삼각형, 위쪽의 작은 삼각형이 일종의 개별 창작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 주체들이 모이고 커뮤니티와 분업을 하고 어떤 씬의 공통의 개념이 생기거나 문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이제 아래쪽 영역, 그래서 분업의 체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 아래쪽 영역이 같이 형성돼서 전체적으로 큰 삼각형이 됐을 때 하나의 씬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활동 체계의 삼각형을 지금 아트앤테크 영역을 놓고 보면 위쪽 삼각형을 이제 생산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의 좌측을 문화 체계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의 오른쪽을 이제 협력 체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함께 작동할 때 이제 공존 체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아트앤테크 초기의 붐과 지금 현재 지원 정책의 성과를 지금 이그 구도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아트앤테크 초기에는 사실 생산 체계, 위쪽 삼각형이죠. 이 생산 체계 자체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개별 작가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작가가 스스로 고군분투해야 되는 형태의 것들이 많았었고요. 그건 이제 기존 창작의 한계들을 느꼈던 작가들이 뭔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지만 어떻게 모이고 무엇을 나누고 해야 될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형식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 정책의 성과는 이 생산 체계 영역을 조금 더 형성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 체계, 그러니까 그 아트앤테크의 생산 체계와 지원 정책이 딱 맞아 들어가냐,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이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지점은 있지만, 어쨌든 과거보다 생산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지원 정책의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활동 체계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지원 정책의 그럼 미래는 무엇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말씀드린 아래쪽 영역을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위쪽은 현재 이제 지원 사업에서 그 트랙이 여러 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창작, 유통 뭐 이런 트랙들로 나눠져 있는데, 이 영역은 이제 개선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볼수 있고요. 위쪽의 영역은. 아래쪽 영역은 제도와 민간이 함께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적 당면 과제이고요. 이 아래쪽이 이제 미래적인 어떤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놓고 보면, 제일 첫 번째로는 정책 아젠다라는 게 이렇게 도출이 돼야 됩니다. 이 정책 아젠다라는 건 단순히 어떤 주제, 몇 가지 주제는 아니고요.
기술과 동시대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입장과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 안에서 아르코는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가? 예를 들면 앞서 제시된 여러 가지 필요 영역들을 다 아르코가 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어떤 건 아르코가 해야 되는가? 어떤 건 민간에 위임하거나 촉진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미션과 역할에 대한 구분들이 먼저 이제 정립되고 나면 그 하위 영역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생산 체계, 문화 체계, 협력 체계 각각의 과제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 체계의 제일 중요한 과제는 안정화이고요. 이 안정화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지원 사업을 개선해야 되는 이슈도 있고, 또 현장이 공공의 정책을 만나는 게 보통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이 공공과 만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지원 사업이 되는 건데, 이 UI의 어떤 톤앤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 체계의 목적이 안정이라면, 과제가 안정이라면, 문화 체계의 어떤 과제는 초기 기반 조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거의 형성이 안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매개자들이나 매개 기능들을 확대시키면서 생산 영역들이 유통이 되거나 담론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기능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론장이 계속해서 가시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화되다 보면 아트앤테크 씬이라고 하는 곳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개념도 만들어질 것이고 격론하고 있는 어떤 개념과 가치 같은 것도 생기면서 이 씬의 어떤 담론들이 풍부해지는 효과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협력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과 촉진이 중요한 이슈인데요. 아트앤테크의 다양한 주체 양성은 양쪽에 다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 체계 안에서 보면 관과 관의 협력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도 와주셨는데요. 또 관련된 기관으로 아르떼 같은 경우에도 예술교육 사업 안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리소스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잘 디자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현재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과 커뮤니티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공과 어떻게 협력 체계를 만들 건가 하는 영역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 어떤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놓고 보면 이 생산 체계 안정화 영역은 최우선순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장 많은 창작자들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일선이라고 할수 있죠. 최전선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이 이제 1순위 과제라고 할수 있고요. 뭐 한참 두고 해야 돼, 두고 나서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후속 과제로 빠르게 따라붙어 줘야 되는 것이 이런 문화 체계와 협력 체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후속 체계의 과제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을 때 공론장 개념과 담론들, 그다음에 민관 협력 체계, 관관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함께 묶여져서 아트앤테크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가시화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아 저런 작업에 이런 형태의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단순히 기술 개발 작업이 아니라 예술이 사회 안에서 이런 식의 메시지들을 던질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의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작업으로 외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과제들을 요약을 해보면요. 이제 이렇게 좀그 개념어들을 이렇게 뽑아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생산 체계에서의 안정화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그 문화 체계에서의 어떤 조성 영역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협력 체계에서의 연결과 촉진을 연계화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상위에 아트앤테크 생태계와 정책이 어떤 식의 이해와 담론과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개념화 영역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이 과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영역들, 개념화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해나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와 관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이 신뢰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작업들이 아 이거 그냥 몇년 하다가 사그라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는데 하는 영역이 단순히 지원금이 여기 많이 몰리고 있어 뭔가 안 하면 안될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술적 어떤 욕망으로서 여기에 관심이나 흥미를 가지게 하고 참여 확산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태도적인 어떤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도 이제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한 거고요. 네, 오른쪽에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저희가 과제들을 이제 좀 가설적으로 제안을 해본 거고요. 이건 마르코에서 아직 이렇게 사업으로 개발한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평가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예술과 기술이 만난다라고 하는 이 만남의 형식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술과 기술이 만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거나 임팩트를 만들고 싶은가라고 하는 어떤 주제, 아젠다 이 부분이 좀 공백이고 이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나 제도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주제나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은 제너럴한 영역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영역은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성격을 이제 구축해 나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떤 주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측면이 함께 제시가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예술이 기술이랑 만나야 되는 것 같아. 뭔가 첨단 기술을 써야 되는 것 같아라고 하는 이 만남의 형식에 너무 과몰입하게 되고 그걸 압박감으로 느끼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예술적 방향의 다양성이 촉진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현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설문도 해보고 인터뷰도 하고 문헌 연구도 보고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확인했던 분위기이고 현재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동준 이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설동준 이사님 연구하시는 과정을 좀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과의 현장 밀착적인 연구를 통해서 좀 특히나 아트앤테크 씬이라고 하는 그 생태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또 향후에 예술 지원 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두 번째 발제자는 우리나라 1세대 비디오 아티스트이시자 또 미디어 이론가이시고 또 이런 현대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어떤 융복합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신 이원곤 전 단국대 미술학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원곤 교수님은 광주에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제작 센터장으로도 이제 다년간 활동하신 바 있어서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좀 토대로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술과 기술 융합을 위한 창작 지원 방안, 미디어 예술론을 중심으로 에 대해서 이원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원곤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약이 방면에 작가로서 그리고 기획자로서 활동한 지가 약 35년째 되는데요. 그동안 한국에 유학 후에 한국에 돌아온 후에 꽤 오랫동안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그 미션에 대해서 관여를 했었고 활동도 좀 해온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앞에 설동 이사님께서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굉장히 전체적인 거로 현상을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제 주제에 집중하지 않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 예술과 기술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처음에 이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 상당히 이제 우스꽝스러운 그런 그 주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캠브리지 대학의 찰스 퍼시 스노우라는 사람이 이두 개의 문화라고 하는 강연을 하고 그리고 또그 내용을 가지고서 저기 저서를 출판했을 때 처음에 상당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그벨 연구소에 있던 빌리 크리버라는 사람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 60년부터, 칭게리라는 그 작가와 협업을 하면서, 이런 이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0년, 61년, 2년 계속해서 이 과학자들을 모으고 서로 같이 이제 의논을 하면서 이 EAT라고 하는 운동을 발전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66년에 창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미국 전역과 남미 그리고 일본 등에서 지부가 생겼고
전 세계에서 약 6천 명 정도의 작가들이 여기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아주 세계적인 운동이 한번으로 발전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70년 오사카 박람회 때 펩시 파빌리온에서 이 전시를 이제 유치하겠다라고 해서 한때 그 예술가들이 전부 펩시 파빌리온에 모여서 실제로 그 작품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열기가 있었는데 그때 펩시사에서 내놓은 의견과 작가들 간의 의견 간의 충돌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작가들이 원하는 대로의 그 전개는 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EAT 운동은 사실 조금 이제 축소되고 뭐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년대 동안 이 운동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에 끼친 것은 이 아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분야가 새로 생겨났고 예술과 기술의 협업이라고 하는 그 미션이 이제 세상에 어떤 각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스노우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과학기술자와 문학자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가 서로 만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두 세계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예, 빌리 크루버의 그 의견은 과학기술자가 자신이 내놓은 기술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켜봐야 된다. 끝까지 이런 그 이제 주장을 주변 동료 과학자들한테 이야기했고 벨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많은 과학자들이 이 빌리 크리브의 의견에 찬동을 하고 이 운동에 참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어떤 사명감을 뭔가 이렇게 그 실천하는 정도의 그런 시기여서 한 명이 과학 예술가가 과학자가 한 명의 예술가를 기술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내세웠던 겁니다. 이러한 그 정책이 상당히 그 많은 예술가들의 어떤 그 뭐랄까 의욕을 불러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해서 나도 과학자와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사를 표시했고 회원으로 가입했고 그렇게 해서 오사카에서 이게 대대적인 행사 열린다는 그런 일이 이렇게 전파되니까 오사카에 많은 작가들이 모이고 하여튼 그런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펩시 파빌리온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뜻을 펴지 못하고 뭐 어떤 이슈로 끝났는데 이것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보면 이제 아트앤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떤 이슈를 전파시킨 것도 있고 또 이 운동이 이제 쭉 그냥 예술가가 과학 기술자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지금 이게 제가 화면 공유가 네. 이에 비해서 백남준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비디오 아티스트가 1960년대 똑같은 그 같은 시기에 혼자서 이 사람은 텔레비전 TV 기술을 독학으로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63년 3월 달에 독일의 부프탈 파르나스 화랑에서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이라는 전시를 열었고 이것이 비디오 아트의 뭐 최초의 어떤 전시였고 이 때문에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시가 끝나자마자 백남준은 일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건너와서 5월 달에 아키하바라에 있는 그 우치다 히데오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뭐 우치다 라디오라고 하는 그 가게에 찾아와 가지고 이 사람한테 자기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우치다 히데오라는 사람은 자기가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 기술을 개발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군정 하에 있었던 탓에 미 군정이 자기의 연구 발표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가 벨 연구소에서 먼저 발표되었고 그것 때문에 벨 연구소에서 그 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았다. 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전자기술자였고 NHK에서 이제 그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핵과 관련된 어떤 발언을 좀 약간 했던 것 때문에 NHK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하바라에 가서 혼자서 그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백남준이 부수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로봇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고 이것이 K456이라는 로봇 제작과 1970년대에 샬롯 무어만이라는 사람과 같이 그 퍼포먼스 했던 여러 어떤 그 백남준의 활동에 상당히 그 중요한 기술적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해 같은 해 9월 달에 이 우치다 히데오가 아베 슈야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아베 슈야는 똑같이 백남준과 같이 동갑입니다. 1932년생이고 그렇게 해서 이 아베 슈야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나중에 백남준이 1968년도에 미국에서 텔레비전 기술을 발전시켜서 비디오 합성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자기가 그때 참여하고 있던 WNET의 연구소에 과학기술자들하고 상당히 많은 충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술가와 과학자가 어떤 그 기술을 대하는 자세가 극명하게 달리다는 점을 굉장히 부각시켰는데요. 예를 들면 기술자들은 조금 더 정교하고 안정적인 화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데 비해서 백남준은 그 반대로 화면을 깨고 부수고 뒤죽박죽 만드는 그런 식으로만 발상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들 간의 그 불화가 상당히 심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남준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아베 슈야를 미국으로 건너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슈야가 이 사람은 정말 그때 이 혼자서 뉴욕으로 자기 직장이었던 TBS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간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고 그 약속도 없는데 백남준과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미국으로 건너갔고 두 사람이 만든 것이 백아베 비디오 시스사이저고 이것이 비디오 기술의 발전에 상당히 큰 어떤 대단한 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보자면은 앞서 EAT에서 활동과 이 백남준의 그걸 보게 되면은 백남준은 누구의 도움을 따로 받지 않고 자기가 먼저 나가서 합류를 찾아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64년도에 백남준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활동한 시기와 그다음에 EAT가 그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겹치는데 이 겹치는 시기에도 백남준은 EAT에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EAT 기록을 아무리 봐도 백남준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자기 스승이었던 종태희지는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초대를 받아서 EAT에서 활동을 했었지만 백남준은 좀그 부분에 관해서 약간 좀 소외된 사람이었고 그 소외된 속에서 혼자서 이런 업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이두 케이스를 잠깐 비교해 보자면은 기술 지원을 그냥 막연하게 예술가들한테 한다는 거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막 느낄 수 있습니다. 백남준처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거의 모든 기술의 어떤 모든 어려운 부분을 다 이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테크니션을 도움을 받아야지 좀 제대로 된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사실 처음 이제 그 시도했던 그 원리를 찾아보면은 우리는 바우하우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우하우스에서 기초 과정에 그한 수업에 강사가 두 명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은 조형 담당이고 한 사람은 기술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같은 주제의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훈련시켰던 이것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여기 창작 지원센터라는 게 많이 써놨습니다만 그 전에 1964년에 일본 큐슈 예술 공과대학에서 거의 바우하우스의 시스템을 그대로 본던 디자인 학교가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그냥 학교와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동부 그러니까
뉴욕 중심으로 한그 지역에는 지금 아까 전에 설동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뭐 세계의 모든 예술가들 그리고 뛰어난 기술, 자본 그런 문화적인 기금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뉴욕 같은 곳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활동이 일어나는 데 비해서 그때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사실은 미국의 저 지역에 우리가 같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보는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센터 같은 것도 그게 뭔가 대항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자신의 어떤 그 역량으로 구축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 센터들이 하는 일들은 전시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 페스티벌도 하지만 그리고 아티스트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특히 네 번째에 나와 있는 팩트 영국 리버풀에 있는데 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그 담당자들이 실제로 그 아티스트들한테 빌려주기 위해서 장비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거를 저한테 자랑했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티스트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런 역량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어떤 그걸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본다면 두 번째에 있는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센터 같은 경우가 꽤 성공한 케이스이고 해마다 열리고 있는 아르스 엘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부터 이제 아티스트를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초청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전시를 여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동부 해안보다는 서부 해안이 조금 더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는 그 대학원에서 미디어 아트 과정이 그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는 곳을 밑에 두 군데를 찍었는데 이두 군데 다이 서부 해안 끝에 있고 그리고 또어뭐 남미 출신의 그 CEO가 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게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5년부터 아시아 문화 전당의 어떤 구축 사업의 용역을 몇번 받아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광주를 어떤 미디어 아트의 센터 또는 뭐 창작 지원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중앙에서 너무 떨어져 있고 주변에 사실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참안 되는 거죠. 뉴욕이 굉장히 밀림 같은 그런 어떤 풍부한 어떤 생태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광주는 뭐 거의 사바나라든가 사막 정도 좀 되는 그런 지역인 거죠. 여기에다가 생태계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작가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창작 의욕을 가지고 어떤 제작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 바로 그 아이디어나 이런 걸 가지고 서울이나 미국으로 건너가야 될 텐데 그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는 성공할 수 없다. 뭐 이런 그 전제하에서 이걸 스튜디오라고 하는 작가들한테 가장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그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 부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그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일 오른편 쪽에 있는 그 아이디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제작 계획을 세우는 드로잉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플래닝을 하는 이 과정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테크니컬 기술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다 완성된 제품이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제 다시 뭐 마케팅하느냐, 전시를 하느냐 또는 어떤 그 다른 어떤 아이디어로 확장시키느냐, 2차적인 이용 이렇게 봤을 때 아래쪽에 빨간 점을 4개 찍어놨는데 이네 군데가 작가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진입장벽이다 일종의 여기를 넘지 못해가지고 더 이상
좋은 아이디어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어떤 그 포인트를 어떻게 이제 지원해 줄 것인가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이 창조적 센터가 이 프레이닝 다음에 그 테크니컬 솔루션 넘어가는 과정, 여기서 이제 모든 필요한 그 지원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있던데.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생각했던 것은 세 개의 스튜디오를 가지고서 세 개의 스튜디오 운영하면은 여기서 거의 모든 어떤 모든 형태의 미디어 아트는 다 제작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기계 조형물 스튜디오, 그다음에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스튜디오, 그리고 2005년 시점에서는 사실은 텔레매틱스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필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8년쯤에 아이폰이 나오고 이 통신 환경이 상당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텔레매틱스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조금 약해지고, 이걸 다시 그 다음에 복합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바꿨는데, 이세 개의 영역에 확실하게 작동하는 스튜디오가 있으면은 세상에 못 만들 물건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옆에 제가 그 점선으로 선을 두 개, 이렇게 원을 두개 그려놨는데, 안에 있는 작은 원은 좀은 작가라면 누구나 그 정도의 어떤 설비를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간단한 공작 장비가 있고,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편집을 할수 있는 그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통신 시설이 있으면은 작가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작업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 작업이라면 작가가 혼자서 할수 있는 거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원, 이거는 스튜디오에서 갖춰야 될 어떤 그런 지원 장비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이고 좀 약간 좀 고가의 장비라든가 기술 지원이 필요한 그런 경우에 이제 한이큰그 점선원에 해당되는 정도의 기술력은 스튜디오 안에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모든 것을 인하우스 개념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네트워킹을 가지고서 그것을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이 작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이제 특히 그 문화 콘텐츠의 불모지라고 할수 있는 그 소외된 지역이 하나의 오아시스 같은 생태계로서 작동할 수 있고, 작가들이 어떤 제작을 원할 때 여기서 와서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줄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그 만들어낸 그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교수님, 좀 시간이 지체돼서요. 이제 조금씩, 네네. 예,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요 네.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건너뛰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그요이그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어떤 활동들이 가능하고, 그 사전 활동, 그 다음에 그 스튜디오 안에서 아이디어를 키워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바깥으로 이제 확장시키는 방법, 이렇게 이제 그걸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똑같은 것을 이것을 ABC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업무 분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기능적으로 작동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마지막 페이지 부탁합니다. 예. 이제 사실 그 아시아 문화 전당의 창조학 센터는 제가 설계했던 대로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다음에 오신 분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아이디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가장 이런 그 운영을 할때 중요한 점은 심사와 그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심사위원 풀이 없으면은 실제로 작업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실패한데,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그리고 어떤 평가 지표도 사실은 이제 정량 평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또 정량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작 계획에서부터 결과 보고까지 가는 이런 그 이제 그 또 운 이렇게 사업 수행 프로젝트가 사실은 이 제작 계획된 대로 끝이 나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과제 수행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어떤 그런 그 파괴적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창조성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닫혀진 회로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힘들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 이것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많이 쓰는 것이 애자일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생산 라인이 있을 때 그 생산 라인대로 쭉 돌아가는데 하나가 중간에 뭔가 좀 약간 개선할 점이 생겼다 하면은 그 부분을 뜯어내가지고 다시 공장 마당에 텐트라도 치워서 거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또 피드백 시키는 이런 오픈 스킷 이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은 이것을 행정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관리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여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풀어낼 수 있는 경영 스킬이 필요하고 역량이 필요하고 이걸 수행하는 지원하는 인력들의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작가뿐 아니라 그걸 수행하는 인력, 지원하는 인력들도 교육을 계속 그냥 받아야 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된 것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없는 것이 좀 단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너무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네, 좀 그 아텐테크 씬의 어떤 생태계의 중요성 그리고 심사 평가의 중요성 그리고 유연한 어떤 지원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발표 중간에도 좀 보니까 유튜브 화면이 좀 깜빡깜빡 거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또 명색이 지금 예술기술 세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상의 문제가 생긴 부분에 있어서 예술과 기술의 어떤 융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정승 미술 작가님이시고요. 정승 작가님은 설치미술, 미디어, 인터랙티브 등 다양한 매체 작업을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1년 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예술과 기술 융합지원사업 유형 3의 우수작품 후속지원에 이제 데이터의 굴절이라는 프로젝트가 선정되셔서 실제로 이제 지원사업을 진행을 해보셨기 때문에 좀 더 좀 실감나는 이야기들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정승 작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승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술 작가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공학계 계열이어서 처음에 제가 뭐 학생 때부터 그런 이론 쪽에 뭐 워낙에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있었지만 차마 엄두를 못 내다가 한 5년 전부터 이 기술이 작품에 이렇게 도화나 혹은 이제 구현하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아리코 아텐테크 유형 3의 데이터의 굴절 디지털 오케스트라 작품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이번에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그 전시가 끝나서 그러니까 행사를 마감해서 좀 그 뭐야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라서 좀 급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좀 내용이 좀 그래도 사실은 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결과물을 발표를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이제 토론을 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런 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굴절 디지털 오케스트라 작품은요. 그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이런 좀 미디어 아트 혹은 기술이 이렇게 적용된 이런 작업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아트에 대한 그런 미디어 아트 역사 이런 것들 이렇게 좀 계속 공부를 하면서 사실 그 공부를 위해서 저도 이제 미술 작가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 쪽에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대학원을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석사 학위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에 이제 그 학회 논문까지 마무리해서 이제 그 대학 학교를 다시 가서 이제 처음부터 코딩이 아주 기본적인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디지털 데이터라는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좀 데이터들이 전송될 때 이렇게 정확하게 전송이 돼야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아티스트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뭔가 한 가지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이제 그 알고리즘을 이제 구성을 할 때 보면은 결과물이 너무 이렇게 좀 그 뻔한 그러니까 예측이 너무 되기 때문에 좀 단조로운 결과물들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좀 더 아티스트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를 썼지만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이제 그런 시도들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그쪽 방향으로 많이 좀 파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의 굴절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것을 이제 작품에 적용을 시켜서 예술적인 그런 실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간 동안 한 5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가지 기술만으로는 뭔가 제가 그 제 작가적인 그런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제 조금 뒤에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떤 생명이라는 그런 그 생명체를 생명체의 본질을 어떤 좀 디지털적인 그런 데이터로 변환시켜가지고 뭐 활용하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한 가지 기술 가지고는 좀 딱딱한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비주얼이라든가 인터랙트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뭐 사운드 메이킹, 그 다음에 로봇 움직임,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이제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장르들을 조금 실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르마다 또 이제 기술들을 또에 대한 리서치라든가 공부들이 수반이 됐어야 됐고 구상을 위한 그런 구상하는 데만 좀 공부나 리서치 기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또 아무리 그 기술자하고 엔지니어하고 협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이제 그 알고리즘 만드는 거나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마지막 코딩 부분만 이제 엔지니어들이 협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진행을 했고 이번 전시 데이터의 굴절 디지털 오케스트라 전시에서 그간에 이제 그런 좀 축적돼왔던 혹은 이제 그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경험을 해왔던 것들이 좀 한데 모여서 어떤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방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릴 작품은 사실 이 전시의 타이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 명이기도 한데요. 디지털 오케스트라인데요. 이제 어떤 생명체의 그런 생육 과정을 디지털 정보로 이제 전환을 시켜 이제 생육 과정 그 타임랩스 영상을 이제 찍고 그걸 이제 영상을 100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 각 그 화면들을 또 이제 실시간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100개의 사운드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체에 대한 그런 어떤 좀 본질적인 그런 물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명이라는 본질이 이제 어떤 우리 몸을 예로 들으면 우리 몸의 한쪽에서는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세포들이 죽어서 이제 각질이나 아니면 머리카락 이런 걸로 이렇게 좀 그런 떨어져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좀 집중을 해서 그것을 이제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켜서 그리고 이제 그 변환된 정보를 또 다양한 그런 시각적, 청각적 그런 결과물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적용했던 기술은 영상 분석과 그다음에 데이터 비주얼, 인터랙티브 사운드를 적용해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요. 화성인 날개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전에 좀 키네틱 움직임과 LED DMX가 들어간 작품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디지털 오케스트라 작품에서 그 어떤 세포 분열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데이터라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그런 요소들과 그다음에 거시세계를 왔다 갔다 했다면 그 영역을 조금 더큰 영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 우주라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최근에 이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화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담기 위해서 어떤 좀 날개 같은 날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최종 그 모양은 뭐몇 개월 동안 스케치를 계속 업데이트 시키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집트 고대 이집트의 그런 좀 장신구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최종 스케치를 마무리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LED DMX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그 LED DMX 바들이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연결이 된 채로 이제 실시간 시리얼 데이터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좀 조종이 되는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각 디지털 조각, 어떤 미디어 조각 작품이지만 어떤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시도한 것은 그 작품이 어떤 좀 작가가 원하는 혹은 그런 뭐 온라인상에 연결이 돼 있어서 작가가 원하는 어떤 좀 그런 데이터들의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는 다시 말해서 작품이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받아서 뭔가를 그 전달 어떤 그런 비주얼적인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정 작가님, 한 3분 내로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서 진행했던 퍼포먼스 작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로 조금 더 중요한 이번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전시 사업 진행 중에 느꼈던 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일 먼저 어떤 좀그 어떤 이런 미디어 작품 혹은 더 기술이 접목된 그런 작품을 진행을 하려면 사실 장비나 인력이 없으면 이 테스트 과정부터 아예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구상이 완료가 되면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달간의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게는 한 2년 정도, 2년 이상 걸렸던 테스트 과정도 있기도 했고요. 왜냐면은 이제 그게 제 어떤 테스트를 했을 때그 결과물이 그러니까 좀 작가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워낙 많았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기술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좀 그런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좀 했어야 됐어서 그래서 이제 기금의 중요성이 상당히 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사업들이 아르코 아텐테크와 같은 그런 사업들이 좀 되는 것들이 유지가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개선해야 될 점들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6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12월 초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건다 괜찮았는데 이제 장소 선정에서 거의 이제 좀뭐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워낙에 1년 전에 장소들이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저 어떤 그 협업을 진행한 엔지니어들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이제 신청을 하면서 공모 신청을 하면서 사실 좀 확정을 지었던 엔지니어들이 이제 못하겠다고 이제 이번에 그 가을에 뭔가 사업들 행사들 이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뒤로 밀렸던 사업들이 한 번에 터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가 부족한 그 예술 쪽에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제 사업에서도 제그 프로젝트에서도 엔지니어가 이제 노쇼가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엔지니어 인프라 부족을 좀 절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것들 제가 이제 느끼는 것, 매번 이런 그 아텐테크 관련 사업을,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이제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장비가 상당히 좀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그런데 기금 내에서 이제 장비 구입이 불가능한 자산 취득이 되어버리거든요.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프로그램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입이 불가능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가능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다 같이 좀 모색을 좀 토론을 통해서 모색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그 상당히 좀그 이번 그 프로젝트 그 아텐테크가 이제 유형 1, 2, 3으로 해서 상당히 좀 구성도 잘돼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작년하고도 다르게 상당히 좀 뭔가 계속해서 개선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 완성이 된 그런 작품들을 좀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해외에 있는 또 특히 뭐 한국 문화의 저기 문화 문화원이라든가 한국문화원이라든가 이제 뭐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그런 해외 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하는 것도 참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원 사업 과정에서 느끼신 현장에서의 많은 이야기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을 넉넉하게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10분씩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가 지금 조금씩 지체되고 있어서 다음 토론자분들께서는 이제 한 8분 정도 내외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는 지금 현대무용가이자 안무가로 지금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예술기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콜렉티브A의 차진엽 예술감독님 모셨습니다. 차진엽 대표님은 그 2020년 파라다이스 아트랩 지원 사업에 선정되셔서 원영하는 몸 라운드 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신 바 있습니다. 네, 차진엽 대표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럼 화면 공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PPT 자료는 조금 자료 자체는 좀 부족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표기하신 대로 원형하는 몸이라는 작업을 이제 2020년 초부터 구상을 해서 이제 초기 단계 첫 단계로 네, 파라다이스 아트랩에 선정이 돼서 10월에 이제 출연을 했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좀 기술이라는 영역을 좀 도입을 해서 이제 작품에 예, 융합시키는 이런 작업을 이제 2020년에 했고 그 전에도 뭐 미디어 아티스트들이나 이제 다른 영역의 작가들이랑도 작업을 협업을 진행을 여럿 했었었는데 이렇게 아트 앤 테크라는 타이틀로 이제 공연을 하고 작품을 발표한 거는 이제 파라다이스 아트랩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사실 저도 그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떤 기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또뭐 그런 좀 선입견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작품에서 이제 기술이 어떻게 접목이 돼야 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술적으로 어떻게 승화돼야 될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좀 작품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쇼케이스 버전으로 이제 저는 이제 첫 단계였기 때문에 35분가량으로 이제 좀 실험하고 시도하는 네, 그런 좀 목적으로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작품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좀 완성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무대 버전으로 예,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같은 작품이지만은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이 작품을 좀 펼쳐서 공연을 한바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기회가 돼서 원영하는 몸 라운드 원을 이제 올해 5월에 공연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또 이제 뭐 팬데믹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상영을 했어야 돼서 필름 버전으로 해서 예, 또 작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인스톨레이션 퍼포먼스 방식 그리고 프로시니엄 무대 방식 그리고 필름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상영하는 이렇게 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작품을 계속 이렇게 지속하면서 저도 작품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좀 생각해 보면서, 아, 이후에 이거를 이제 한 시간 버전으로 완성을 시킬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조금 방향성을 좀, 예, 찾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필름 버전에서는 좀 드론을 날리기도 하고 저희가 공연이나 이렇게 그냥 눈높이로 보는 공연을 좀 직부감을 사용해서 영상을 좀 촬영하기도 하면서 작품을 좀 다각도로 이렇게 다루는 필름 방식도 작품의 또 하나의 또 다른 작품이 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품을 이번에 이제 예술과 기술 지원 사업에 저는 이제 유형 2로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버전으로 작품을 완결을 좀 해서 지지난주에 공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품에 대한 뭐 이야기를 드리면 사실 이제 지원 신청을 할 때는 사실 저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테스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상상만으로 이제 작품을 좀 구상하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작품의 의도상 좀 시스템을 좀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구도로 서로 연결지어서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얼음이 걸려 있는 저 얼음이 녹아서 물이 수조에 떨어지면 그 수조에 떨어진 물방울의 파장 그리고 그 소리를 트래킹해서 또 현장에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그리고 이제 사운드를 맡은 전자음악가가 이 소리를 라이브로 또 이제 변형을 시키고 또 그렇게 된 어떤 뭐 시각적인 이미지가 또 무대 프로젝터를 통해서 무대 공간 안에 프로젝션 매핑이 되고 그것들이 또 이제 여기 동그란 원통은 좀 리플렉션 효과를 주려고 이런 구도를 상상을 한 거였는데 바닥에 매핑된 이런 영상이 리플렉션이 이 원통형 글라스 원통에 이제 반사가 되면은 뭔가 이제 가상 좀 증강현실처럼 어떤 가상의 어떤 좀 현실의 몸과 좀 가상의 공간이 중첩돼서 조금 더 제가 원하고자 하는 이런 표현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하고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는 좀 불가능하다는 거를 깨닫고 이후에 이렇게 원통형의 구조물은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4분의 1 조각으로 돼서 유리 글라스를 통한 효과보다는 실제로 더 효과적인 거울 미러 아크릴 미러를 사용을 해서 그런 효과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작품에서 이 원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도이자 의미였는데 그것을 실제로 완벽한 원을 무대에 구현시킨다기보다는 어떤 미러나 이런 효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원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품에서 저는 이제 이 얼음이 녹아서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파장, 그런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매핑을 하고 사운드를 트래킹해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라이브와 또 실제로 또 이런 소리들로 이미 만들어진 소리들을 계속 중첩해서 공연들을 이뤄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 공연 사진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구조물인데 이게 실제로 원형, 큰 원형 무대가 아니라 피자 조각처럼 구조물이 된 것이 미러 월을 통해서 저렇게 완성되는 원으로 표현되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고 이거는 이제 직부감으로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또 이제 필름 작업으로 했을 때또 무대에서 현장에서 보지 못하는 또 이런 시각적인 또 이런 각도들이 또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서 또 필름에서는 좀 작품을 다르게 표현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이 미러월을 통해서 인물들이 계속 복제되고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실제하는 한 명의 인물이 굉장히 또 여러 명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지는 근데 또 흥미로웠던 게이 공연을 파라다이스 때는 제가 솔로로 퍼포먼스를 했는데 보셨던 어떤 분께서 아 이게 코로나 시대에 이 팬데믹에 너무 적합한 공연이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출연을 했는데 군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명이 무대에서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된 게 의도가 아니었냐 이런 뭐 얘기를 해서 아 그렇게 시기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구나 굉장히 흥미로운 또 관점이었어서 저도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좀이 부분을 좀더 이번에 하면서 좀 디벨롭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상 매핑을 좀 위주로 많이 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영상도 빛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과 또 이제 조명 이두 개의 좀 장치는 다르지만은 두 개의 빛이 서로 더잘 융화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좀 조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쓰면서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이 조명인지 영상인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또 조명을 되게 영상적으로 그런 무빙의 이미지를 좀잘 활용하려고 했었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영상은 또 조명처럼 그 빛이라는 영역 안에서 좀 그런 걸좀잘 흡수하려고 좀 고민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품에서 저희가 또 주요하게 썼던 기술은 마이크로 키네틱 센서인데요. 사실 아까 그 설동진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품의 의도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술이 접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꼭 기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접목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하이테크나 뭔가 새로운 기술을 막 표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었고 로우테크나 뭐 혹은 이전에 많이 사용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 작품의 어떤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적합한 것이 있으면 그걸 더잘 예술적으로 좀잘 발전시켜서 표현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그 마이크로 키네틱 센서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키네틱 센서를 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통해서 의미를 좀 부여해서 무용수들이 모였을 때또 이제 서로 간에 거리를 뒀을 때이 키네틱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바닥에 뭐 선이 생기거나 그 일렁임이 생기거나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다른 어떤 안무 동작이나 이걸 하지 않아도 저것이 작품에 되게 의미가 됐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것이 그냥 기술로 드러났다기보다는 작품 안에 하나의 또 무브먼트로 표현을 하려고 했어서 그런 지점들을 기술을 접목할 때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제 라이브로 제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이런 세밀한 소리들을 좀 채집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약간 이 작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굉장히 마이크로한 거, 그냥 물방울 하나, 그 소리, 또 그런 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 파동, 파장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싶었어서 저는 이제 좀 기술 아니면은 뭐 이런 장치들을 사용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소리들을 다양하게 이제 변형시키고 마찰이나 이런 소리 이런 마찰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계속 변형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게 단계적으로 그래도 몇 단계를 거쳐서 요번에 이제 아텐테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요 번영하는 몸의 라운드 원 작품을 완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원금의 액수가 다른 지원 사업에 비해서 이제 높다 보니까는 또 빠듯하고 사실 또 부족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고, 이 예술과 기술 지원 사업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렇게 작품 완결하기가 좀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또 이게 기술에 대해서 좀더좀 깊게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계속 저한테 질문하면서 이 기술이 왜 여기에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이 작업을 또 다시 디벨롭을 한 단계 더할 때는 기술이 어떤 역할이어야 되는지 또 조금 그런 질문들을 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사업의 그 타이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좀 적합하게 좀더 고민을 좀 깊게 할수 있었어서 저는 저에게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좋았던 부분은 이제 그런 뭐 금액적인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절차도 되게 체계적이긴 했는데 사실 아티스트가 뭐이 나라 도움이나 아니면 여기 막 시스템들을 막다 이렇게 잘 맞춰갖고 공부해 나가면서 하기에는 사실 너무너무 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절차들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서 부득이하게 또 이제 비용들이 더 추가로 발생되고 또 이제 뭐 사건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장비 같은 게더 투입되거나 뭐 인력도 그렇고 막 발생되는 비용들이 막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추후에 또 다시 이제 뭐 변경 신청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예산을 다시 이렇게 뭐 이렇게 맞춰서 진행하는 게또 쉽지는 않지만 조금 요거는 저희도 잘 맞춰서 해야 되지만은 또 이게 또 공연 예술은
현장에 어떤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게 수월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정승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이게 저희가 6월 말 뭐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11월 안에 이게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돼 갖고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고 이제 팬데믹 때 이 뭐 단계가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정식 공연장이 아니면은 또 공연이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모임이나 행사 이런 거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연장으로 등록된 장소만 저희가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공연장은 이미 작년에 다 한 해 전에 이제 대관 신청이 다 끝나는 거고 또 하반기 것도 상반기 초에 다 그 지원 공고가 다 마무리가 된 시점이어서 6월 말에 발표를 듣고 공연장을 찾기에는 굉장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그런 옵션이 막 이렇게 여유롭게 있지는 않았어서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기술이나 이런 좀 훨씬 더 좀 스케일이 큰 작업을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치들이 이번에 할 때도 프로젝터를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센서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이게 공연장의 구조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작품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그 장치들을 그대로 세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맞춰서 완전 또 새롭게 해야 됐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어서 좀 장기적으로 이게 좀 이어나갈 수 있게 좀 선정 발표나 이런 게 좀 여유로우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저도 똑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아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이제 정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내년이나 또 추후에 이 작업을 계속 또 지속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아르코도 이제 최근에 그 지원 사업 그 신청이 이제 마무리된 걸로 마무리됐었는데 이제 저는 또 부득이하게 공연이랑 일정이 겹쳐 있어서 아예 지원서를 쓸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을 또 디벨롭하거나 하려고 할 때 이렇게 1년의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면 내년에 또 지원 신청을 못하고 선정이 안 되면 그냥 작업이 그냥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작업을 좀 발전을 계속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이 지원 사업의 어떤 이 단발성 이런 문제들이 좀 어떻게 더 장기적으로 되면 작가들이 아티스트들이 좀 더 작업을 좀 길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앞서 지금 페이지에 있는 어떤 기술의 접목이나 이 쓰임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앞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기술을 쓰냐라기보다는 이게 왜 내 작업에 필요한 것인지 어떤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건지 어떤 표현을 위해서 이것이 왜 꼭 필요한 건지 정말 긴밀하게 저 스스로 질문하고 또 같이 하는 협력자들이랑 계속 대화를 나눠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완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생각난 아쉬움은 예술과 기술 이번 사업에 그 선정되신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바쁘기도 했지만은 그분들의 작업을 다 놓쳤던 게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이런 플랫폼을 만들거나 어떤 이제 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해줘서 이 예술과 기술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아티스트들의 뭐 전시나 공연들을 좀 함께 보거나 그렇게 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은 너무 좋지 않았을까 그냥 조금 그냥 각자 자기 작업만을 발표하는데 조금 바빴던 게 지금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들 느끼신 부분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으셔서 조금씩 이제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요. 다음에 토론자분들은 좀 5분에서 7분 사이로 조금 더 압축적으로 토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자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교육사업팀의 서영경 팀장님이십니다. 네, 서영경 팀장님은 현재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창작 지원과는 약간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지만 또 연결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를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서영경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된 거잘 보이시나요? 네네. 저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교육사업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서연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아르코의 창작 지원, 아트앤테크 창작 지원 정책 사업의 방향을 이제 얘기하는 자리지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약간 결이 다른 교육사업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 추후 발제 관련 의견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사업 소개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이 이름만 들어서는 대체 이게 무슨 교육이야?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제 이 사업명을 우선 풀어보면 기술이라는 옷을 입고 문예회관에서 미래를 꿈꾸게 하는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기술, 문예회관, 미래, 꿈, 예술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곧 문예회관 기반 청소년 대상 예술기술 융합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청소년 대상으로 전국 문예회관에서 문예회관의 인프라를 모두 활용하여 이제 예술 기술 융합 교육을 통해 이제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을 향상시켜주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처음 사실 기획할 때 사실 이런 뭔가 토론이나 담론의 자리가 있었으면 싶은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서 기획을 하면 팀장님, 죄송한데요. 전체 화면으로 좀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화면을. 슬라이드 이게 쇼. 안 먹는 스마일드쇼가 안 먹는 아,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처음 기획을 할때왜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왜 문예회관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제가 고민을 할때 뭔가 우연히 이제 인터뷰 기사를 봤었는데요. 연극과 로봇 분야 연구자 이제 엘리자베스 유홍이라는 분의 인터뷰 기사였는데 그분의 그 인터뷰 기사 중에 이제 예술은 언제나 세계를 보는 낡은 방식을 뒤흔들었고 테크놀로지 역시 알려지지 않았던 세계를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나 그때 공감이 되었고 이것을 제가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뭔가 모토를 갖고 사업을 기획을 하는데 약간 힘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그래서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과 매체를 창조적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창의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중요한 배경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과학 및 기술 교육과는 약간 차별화돼서 융합문화예술 교육은 콘텐츠와 인프라가 갖춰진 공간이 필요하다는 배경으로 사업을 그래서 추진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획을 하다 보니 대체 어떻게 이 사업을 현장에서 진행할 것인가가 또 다른 고민으로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우선 청소년의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자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 문예회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새로운 예술 형식이 결합되면서 또 새롭게 생겨나는 직업들, 그 문예회관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 자연스럽게 그 직업군들을 접하면서 그 사고확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관심 분야를 확대해서 전통적인 예술이라는 개념을 약간 넘어서는 새로운 진로 탐색 기회까지 제공을 할수 있겠다라는 범위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예술 형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요즘 청소년들이 이제 디지털 문해력 함양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기술적인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기술 이제 균형적인 사고를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예술 교육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을 이 교육을 통해서도 조금 균형점을 학생들에게 맞춰주는 것을 좀 목적으로 두고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문예회관 인프라를 활용해서 공연 예술 분야 활용 기술 탐구와 이해, 또 창작 체험이 연계된 교육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첨단 기술이 활용된 새로운 예술 형식 탐구와 이해, 또 체험이 연계된 교육, 또 첨단 기술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까 로우테크, 뭐 하이테크 얘기도 나왔었는데 문예회관의 무대 기술을 활용해서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직업세계 경험과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지금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문예회관이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해서 실행하는 기획형과 청소년의 미래 직무 역량 함양을 위한 문예회관이 보유한 무대 기술을 활용해서 직업 그러니까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 체험 유형으로 나누어져서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35개 문예회관에서 37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순히 신기술,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을 도구로서 활용해서 새로운 예술 형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서 뭔가 학생들의 사고를 이제 확장시켜주고 문화예술 분야의 그냥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주는 교육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우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진행되었던 몇 가지 이제 사진들인데요. 이제 문예회관의 공간들, 뭐 무대들, 야외 공간, 뭐 다양한 이제 공간들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됐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약간 결이 다른 문화예술 교육이나 지금 발제자분들의 이제 발제를 들어보니 사실은 예술과 기술 융합 분야라는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네, 저도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재료로서의 기술, 효과로서의 기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항상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 현장에서도 문예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푸른 부분은 이제 재료로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은 예술이고 기술은 그것을 이제 밑바탕해주는 정말 재료고 예술을 표현시켜주는 효과로서의 이제 도구인데 그것들을 학생들이 기본적인 예술 기술 융합 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코딩 배우고 뭔가 그런 기술 약간 습득을 하는 교육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저희 교육은 어쨌든 문화예술 교육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문예회관의 특성을 극대화시켜서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하면 조금 더 예술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섬처럼 존재하는 인력 구성에 대한 그 생태계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또 굉장히 공감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희도 현장에서 강사분들이나 기획 인력을 처음에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문예회관에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인력이 사실 지역도 전국 문예회관을 저희는 지원하다 보니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 이외에 또 지역에서는 인력 구성이 굉장히 힘든 부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어떤 단체나 전문가에게 의존하시는 경향들이 좀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들 계속 고민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시로 하나의 사례를 문예회관에서 조금 그 부분을 약간 극복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예회관 담당자가 총괄 기획을 해서 사업을 이제 우선 추진을 하나 예술가와 기술 전문가들을 우선 모집을 하여 이제 서로의 이제 사전 워크숍을 충분히 갖고 서로의 전문 분야를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다음 그분들이 교육을 위한 강사팀을 함께 구성을 해서 그 기획자와 강사팀이 기획 개발부터 함께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하시게 되고 그분들이 그대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이후 교육 운영까지
진행을 하시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도 앞으로 다른 문예 회관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사실 저희가 기획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하실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공모 때 모집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 공모 때 받아서 바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기획안을 받아서 공모에 선정을 해드리고 나서 충분한 이제 그 기획 개발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그 기획 개발 기간 안에 예산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예회관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셨던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앞으로 좀 많이 확장시켜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앤테크 생태계의 확장 부분인데요. 이제 창작 지원 사업에 이제 창작 지원 사업은 지금 사실 저희는 작년에 시작된 아직 신규 사업이고 훨씬 더 이전부터 창작 지원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창작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 교육 분야로 연계돼서 진행되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과연 어떤 분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문예회관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창작 분야를 사실 많이 이제 찾아보고 그쪽에 많이 이제 저희도 자문도 구하고 만나러 다니고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몇 가지 또 이어진 사례가 이 지금 아트앤테크 사업 저희 아르코의 아트앤테크 지원 사업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트앤테크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았던 예술 단체가 본인들이 기술적으로 발전시켜서 공연을 올렸던 이 작품을 갖고 저희 사업 교육 사업으로 바꿔서 들어오셔서 실제 그 기술이 융합된 그 교육 그 연극이었는데요. 그 연극에 대한 이제 기본 바탕부터 이 작품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발전돼서 이런 새로운 예술 형식으로 발전돼서 무대에 올려졌는지에 대한 학생들에게 이해와 탐구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실제 그 문예회관에서 무대에서 그 공연을 회장님 죄송한데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연을 보여주면서 학생들과 마무리로 이제 서로 소통하고 탐구하면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연도 발전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도 앞으로 이제 단순 향유자 중심의 감상 교육이라는 부분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부분들 아까 정책 아젠다 협력 체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 기관과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육 분야의 창작 지원부터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래서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진정한 융합 예술 전문가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탄생을 시키고 발전을 시켜 계속 이제 이 교육까지도 연계가 되어야 지금 저희 창작 쪽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도 앞으로 미래 세대 쪽에서는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발제해 주신 그 이원군 교수님의 발제 문에서도 정말 마지막에 공감 가는 부분들이 다른 생태계, 기존의 창작 지원이나 기존의 공연 사업, 공연 지원 사업, 기존의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과는 정말 다른 생태계인데 이 다른 생태계에 맞는 지원 체계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함께 고민해 나가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실험과 다양한 기획 개발 방식을 허용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가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다음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경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발제문으로 보내주신 그 내용, 설동준 이사님과 이원공 교수님 내용을 살펴보고 간략하게, 제가 한 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원래 미술을 전공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화랑 사진 전공하고 지금 공연예술 쪽 하고 있는데 제가 한 2011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약간 미디어 실험적인 공연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좀 저희 오늘 이 세션에 좀 관심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저런 그 분야에서 활동했던 경험이랑 또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들어와서 또 내부에서 지원 사업의 이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느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네, 그 기존에 이제 우선적으로 저는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예술대학들이 있는데 그 예술대학에서 교과과정은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장르 중심으로 이제 교과가 설계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미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예술대학 학생들이 그 기존에 있는 전통 장르의 전공 필수 외에는 그 기술 기반의 다른 교과목을 제공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디어 아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기존 예술대학에는 교과과정이 좀 기존에 오랫동안 있었던 전통 장르 중심으로만 설계가 돼 있어서 저는 이 예술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미 기술적인 부분이나 그런 융복합을 하고 싶을 때 거기에 어떤 장벽이 되게 높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미디어 아트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한국에도 지금은 이제 뭐그 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또 한국에서도 그런 그 이와 관련된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있지만 정작 대학의 이제 그 예술대학의 교육 시스템은 그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전공 외에 다른 선택으로서의 기술 기반 교과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기술을 배우려면 다른 또그 추가의 엑스트라 돈을 들여서 또 배워야 된다거나 또 아까 다른 작가님 얘기했듯이 졸업하고 나서 또그 관련된 학과에 다시 가서 또 공부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술대학 안에서 이제 교과과정의 설계를 할때 다양한 기술 기반 교과목을 제공을 해서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이미 다양한 매체들을 다뤄봐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나 방향에 어떠한 매체가 맞는지를 실험해 볼수 있는 기회가 대학의 현장, 교육 현장에서 제공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그런 면에서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 기반 관련된 전반적으로 뭐 미디어 아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술 기반을 집중할 수 있는 국립예술대학들이나 또는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창작자의 중심이 된 이런 미디어 아트 분야의 과정들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거 외에도 좀 저는 좀 오랫동안 미디어 아트와 이런 뭐 실험 영화나 이런 작업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문제는 이제 창작자는 자신의 작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것을 비평할 그룹이 없다는 것을 사실 미디어 아트를 하는 대부분의 창작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융합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비평을 할수 있는 비평 그룹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비평 그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런 지원 사업 안에서 또 풀어낸다면 좋겠죠?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미디어 관련된 분야에 교육자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지원 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창작자에게 필요한 기술은 굉장히 층위가 다양합니다. 결국은 창작자는 기술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심을 가지고 창작의 아이디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기술로 풀어내는지는 사실은 그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은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저희 이제 한국의 전반적인 특성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양한 난이도나 분야 이런 것들의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제 온전히 창작자가 그 기술을 접근할 수 있는 방향,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중점을 둔 개선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디어 아트나 기술 융합 분야의 이제 창작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현재 미술관이나 공공예술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평면 위주의 작업, 또 입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작품만을 컬렉션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의 활동을 하고 있는 창작자들에게는 공공예술 시장이 굉장히 좁고요. 또
기존의 그 작품 가격의 단가나 이런 것도 대부분 그 평면 회화 중심의 단가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 아트 분야나 기술 융복합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는 이 작가들의 작품을 막상 판매하려고 할때그 미술관이 그 작품의 기술을 제대로 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는지 또그 다음에 내가 이 작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5년에서 1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 작품의 판매 단가가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작품을 판매하더라도 작가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미술관이나 공공예술 시장에서 좀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그쪽에서 있는 미술은행이나 이런 것도 다 평면 또는 조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공공예술 시장에서 어떻게 미디어 기반이나 기술 융합 기반의 작품을 플래시업할지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가가 창작품을 만들어도 그것이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으면 창작자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결국은 그거에 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융합 기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뭐 유럽에 있는 그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같은 경우 보면 그 영화나 영상이나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및 융복합 분야 작품을 이 통합적으로 전시하는 페스티벌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기술융합 기반의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인데요. 한국에도 이제 그 비엔날레나 아트마켓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분야의 작품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페스티벌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는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하던 이런 분야의 페스티벌을 그 뭔가 그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어떤 축제 형태의 어떤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한국의 그 예술 시장이라는 것이 저희가 기술 분야에선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해외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떤 그 기술 융합 기반의 작품, 창작물을 그전 세계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핵심의 역할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저희가 국가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이러한 기술융합 창작 지원이나 새로운 창작 지원을 할때그 국가는 그것을 지원해야 되지 창작자의 아이디어나 그 창작자가 다뤄야 될 주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든 것은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국가 정책, 문화 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이야기할 때 뭔가 주제를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모든 창작자가 코로나의 문제를 다뤄서 작품을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국가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술융합 기반 창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술융합을 다루는 창작자가 무엇을 할지가 중요한 거지. 국가에서 이런 재원을 가져왔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저희가 지원은 하지만 그 내용의 방향성과 주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방향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정책 지원들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카이스트 문화예술대학원의 이진준 교수님이십니다. 이진준 교수님은 뉴미디어 아티스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도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2021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기념 특별기획으로 메타가든 전시도 좀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제 토론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현재 작업하고 계시는 내용들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는지요? 네, 들립니다. 네, 이게 지금 토론이 끝나고 종합 토론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종합 토론 지금 현재 유튜브 채팅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질문이나 네. 의견들이 올라오지는 않아서 네, 종합 토론은 아주 간소화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빨리 그냥 저는 저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을 시간을. 우선 제가 뭐 한국의
거의 횟수로 보면 17년, 16년 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온 지 지금 제가 8월 달에 와서 사실 한국의 문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아트 씬을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한 20년 가까이 뉴미디어 아티스트로 미술계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해외에서의 제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 지금 사정들, 그리고 진짜로 뉴미디어 아트 씬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최전선에서의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와구니 이원곤 교수님 배워서 오랫동안 한 십몇 년 전에 뵀던 것 같은데, 그래도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영상을 뒷면에 있는 작품이 제가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끝냈던 작품인데요. 상암동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있는 그 네이라고 하는 12미터 높이의 스컬프처입니다. 이 작품을 할때 벌써 13, 14년 전이니까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도전들이었던 게, 미디어 작품을 야외에 설치한다 라고 했을 때저 메인테너스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한 어떤 큰 이슈들이 있었고요. 특히 뭐 낮과 밤, 그리고 여름과 겨울, 온도, 습도, 심지어 뭐 벌레들이 달려들지 않나, 뭐 이런, 그게 여름과 겨울의 팽창률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뭐 이렇게 정형 정방형이 아니어서 아주 어려운 난자들이 많았는데, 한 100여 명 정도의 그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사실 기술적인 엔지니어들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건축가들도 있었고, 뭐 전기 전자 쪽에 계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래에 있는 온도와 습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 미디어 아티스트가 어떤 자기의 생각을 감각적으로 전달하기에 그 어떤 기술자들과 엔지니어들과 협업을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기술을 이용하거나 혹은 뭐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익숙하게 익혀서 만들어낸다라는 것보다는, 그 감각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컨덕터의 역할, 지휘자의 역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매니지먼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뉴 미디어 아티스트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에게 요구되는 속성이 단순히 감각적인 어떤 예술가로서의 창작 능력뿐만 아니라, 그런 기술의 이해는 당연히 지식적인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연출자의 능력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왔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학교 이야기 나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그 과거의 서구에 이렇게 평가될 때 서구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학자이면서 그다음에 예술가이면서 철학자인, 그러니까 엔지니어면서 그 예술가이면서 철학자인 어떤 새로운 종족의 선구자, 뭐 이제 그 다른 제가 그 발췌적인 발췌문에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책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문화 담론을 얘기할 때그 최전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예술가 입장에 어떤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종족의 선구자라고 벌써 몇십 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저희는 완전 새로운 종족인데, 과거의 언어로 규정해서 지금 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거나 이런 일들을 지금 포섭해서 역으로 뭐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반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다. 특히 문화 기관도 중요하고 학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 역할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그러셨던 것처럼 뭐 비싼 등록금 내고 들어갔더니 뭐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 다시 한번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왔다. 사실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가 나오는 시대에 내연기관을 가르치는 자동차학과가 더 이상 존재하기 쉽지가 않겠죠. 이미 자동차는 전자 제품이 된지 오래가 됐는데, 여전히 뭐 전기차를 아닌 내연기관의 발전을 가르치고 있다면 될수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학교의 어떤 그런 어떤 인식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창작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의 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한 지점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정책적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좋겠다. 특히 창작자만 그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비평가 집단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백남준의 경우도 철학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뭐 철학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궁극에는 그게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지금 기술 기반의 예술을 진화하고 저게 정의할 때 이것이 미디어 아트인지 아니면 그냥 미디어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결과물인지 단순히 몇년 정도 그냥 미디어 새로운 매체를 사용하는 기술을 익혀서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면서 예술의 어떤 그 세계에 편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것들은 미디어 아티스트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너무 이 부분이 더 이렇게 무슨 트렌드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아트 앤 테크라는 말도 좀 하나의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과연 거기서 테크를 위한 아트인지 아트를 위한 테크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게 너무 그냥 보편 일률적으로 쓰고 있는 공허한 용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도들과 어떤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온 결과적인 어떤 작품들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수준에 이르다 저는 많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들이 상당 뭐다 저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작가 활동을 하셨던 부분들조차도 자기한테 익숙치 않은 매체를 다루다 보니까 숙련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결합하면 무엇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 아주 공허한 뭐 용어만 남발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그런 아마추어적인 작품들 가지고 해외 나가서 저희가 뭐 문화원을 통해서 뭐라든 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비평가 그룹을 좀더 면밀하게 만들어내시고 또 철학자라고 하시는 매체 인류학을 다루는 철학자, 인문학자들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는 기술 기반의 학교 어떤 예술을 창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매체 인류학을 다룰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지닌 사람들을 수용해서 가르치고 예술의 영역을 좀더 근본적으로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사실 다른 또 회의가 있어가지고 조금 토론을 좀 보다가 조용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예, 좀 많이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원래 5시 반까지 이번 세션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왕 늦어진 김에 마무리는 좀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5분의 토론자분들의 의견들 들었습니다. 먼저 발제자분들께서 토론자분들의 의견과 생각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동준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되게 흥미롭게 들었었고요. 저희 연구하면서 이제 만나봤던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또 비슷한 결도 있고 또 새로운 결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느꼈던 것 중에서 뭐 궁금한 것들도 좀 있긴 했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따로 뭐 연락드려서 여쭤봐야 될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진준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연구할 때 처음 이제 들어갈 때 저희 연구팀 안에서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많던 그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뭐 그것처럼 그 많던 작품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건데 이게 그 비평 영역이라든지 담론 영역이라든지 매개 영역이라든지 이런 촉진적 기능들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별로 발달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작품을 던졌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스스로 증명할 수 없고 상호 검증할 수 없는 굉장히 섬처럼 존재하는 그래서 지원 사업이 들어오면 그냥 그 계기에서 끝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걸 규정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군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생태계 안에서의 담론의 영역들이 두꺼워져야 되고 공론장이 촉진되다 보면 구성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작업을 이제는 정말로 해야지 뭐 이게 정책적으로 사실 트렌드 타고 만들어진다라는 건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떤 계기로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과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박경조 위원님께서 이제 얘기해 준걸 이렇게 들으면서 주제에 대한 어떤 제시, 접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들을 얘기해 주셔서 저도 이제 그걸 듣고 뭐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블랙리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접근법들이 저희 연구에서는 사실 그게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희도 연구팀 안에서 논의를 하면서 근데 이건 누가 결정하지? 라는 고민이 있었었고 그래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컨퍼런스나 페스티벌이나 공론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이 주제를 제시한다라기보다는 민간에서 이렇게 돌출되거나 이렇게 이머징하는 어떤 주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촉진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민관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정승 작가님이랑 이제 차진엽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고 입지가 있는 작가들이라도 작품의 연속성을 통해서 이 디벨롭해 과정 해가는 과정을 예측하고 계획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사실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뚝 끊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이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결과 말고 우리가 에러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성과로서 환류하는 책에는 사실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형태로 계속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성숙되지 않은 것을 조악하게라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들 속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진짜 과정이라고 하는 영역, 아직 디벨롭되지 않은 미 형태의 형태라는 걸 어떤 식으로 우리는 행정적으로도 뭐 이렇게 성과로서 포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원공 교수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논의의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고 지금 이야기하려면은 뭐 굉장히 많은 주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우선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자면 이제 정승 작가님 그리고 차인택 그 감독님 이게 두 분께서 작가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 이건 뭐 그냥 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품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한데. 관에서는 1월달, 2월달에 예산이 교부되고 그 다음에 제작 실행 계획이 나오고 공고가 나가고 작가가 모여 심사를 해가지고 뭐 시작하라 그러면 6월달 시작하시면 빨리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늦은 시기에 시작해가지고 11월달까지 다 끝내야 되죠. 당연히 결과 보고서 내야 되니까 이런 그 예산 집행 체계 내에서 이걸 갖다가 한다는 건 상당히 정말 이렇게 막 우격다짐으로 코끼리를 갖다가 묻고 작은 구멍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건 너무 많이 자주 겪었던 일이고요.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술과 그 기술 사이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숭실대학교의 어떤 대학원생께서 그때 예술과 기술의 협업 방법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그 부분이 이제 졸업 박사 논문으로 이어지지 않았었는데 A형과 H형이 있다. 예술과 기술이 있고 두 개를 이어주는 바가 있어서 이 바가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고 막 그걸 갖다가 보통 뭐 코디네이터다 하기도 하고 퍼실리에이터다 하기도 하고 캐틀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잘 연계해주는 매개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실제로 지향하는 바는 A자형이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게 중요하고 이준호 쌤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런 사람 네, 작가를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보통 1, 20년 걸린다고 봐야 되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외연을 어디까지로 잡을 것이냐가 문제인데 정말 일단 지구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작가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어떤 일을 이제 그 하려고 그럴 때 거의 지구적 규모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가까이에 있는 지책 기관에 있는 기술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제작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어떤 사막 위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것이지 그 자체가 뭐 아주 제대로 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볼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학의 문제는 뭐 사실은 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경직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수들의 그 재임 기간이 저도 사실 65세가 돼서 이제 그 정년퇴직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좀 더 빨리 이제 그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사실은 대학의 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교수가 담당하기 때문에 교수가 바뀌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꾸 첨단 기술을 기술로만 그만 기술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했는데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저 옛날보다 그 유니크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기술이고요. 옛날 기술도 다시 또 그걸 갖다가 해킹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걸 실현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근에 와가지고 그런 미디어 고고학적인 그런 이제 그 접근이 상당히 그 작가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그 기술적으로 나갔는데 그런 허리 부분이 약해요. 그런 부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안에 시작해서 끝내는 행정 편의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서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수박 겉핥기식 지원만 하고 계속 그냥 그것만 반복하고 끝내는 거고,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처음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끝을 내야 되는 게 그 목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 변경하고 또 그냥 다시 또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그 중간 단계 행정적인 그걸 결단을 낼 때 평가를 누가 해줄 거냐. 근데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그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룹 자체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뭐 생산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좀 더 이거 뭐 이제 지구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이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있는 행정 전문가가 사실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고, 예전부터 제가 뭐 여기서 이 방면에서 한 30몇 년 있어 봤지만은 옛날에 하던 분들은 다 떠났고 다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계속 꾸준하게 계속하고 있는 베테랑이 없다.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다 좀 굵직굵직하고 큰 이야기로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많이 논의하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고요. 그래도 끝나기 전에 이제 토론자분들로 참여하신 분들도 이제 1분씩만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정승 작가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오늘 되게 좀 좋은 그런 평소에 저도 이제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지점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물론 다들 한 번씩 생각은 해보셨겠지만, 그리고 전에 그 한혜경 선생님하고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센터의 필요성 혹시나 지금 그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 또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점들이 만약에 센터가 생긴다면,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든 활동이 그 서울에 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그 현실을 또 감안해서 만약에 그 서울이든 서울 근교든 어떤 센터가 생겼을 때 이런 그래도 다소라도 그런 그 희망 사항이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도 될 수가 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방금 정승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트컬처 랩을 현재 지금 문체부에서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12월쯤에는 오픈을 예정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차진혁 감독님. 네, 좋은 말씀들 너무 잘 듣고 좀 좋은 자극이 됐고 좀 생각할 여지들이 있었어서 사실 좀 이게 참석하는 거가 좀 부담이 있었는데 잘 참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다른 뭐 의견이라기보다는 진짜 기관과 예술가가 진짜 상호 보완적으로 좀 잘 상생하기 위해서 좀 소통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그냥 기금만 받아가지고 그냥 알아서 제작해서 공연 결과물만 발표해서 그냥 뭔가 보고만 하는 것처럼 되게 일방향 아니면 서로 뭔가 이렇게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각자의 역할만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트앤테크 분야야말로 진짜로 기관이랑 예술가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컬처 랩, 예, 그 소식을 저도 최근에 이제 듣고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단발성으로 결과를 낼 수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스터디가 필요한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기술을 다루는 아티스트 분들 아니면은 정말 기술자들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시각 예술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공연 예술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굉장히 너무 어렵고 매번 걸림돌이 되고 그러면서 머리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런 걸 구현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정말 연구와 스터디, 소통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영경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런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사실 뭐 약간 큰 씬으로 봐서는 같은 씬이지만 또 다른 분야인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또 좋았고 또 관련해서 또 같은 아르코와 같은 지원 기관으로서 또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지원 사업의 그런 또 체계에 대한 많은 이제 고민들 부분들이 사실 네, 더 약간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도 네 많은 이제 직접 참여하신 아티스트 분들과 교수님들 또 연구자 분들 의견 듣고 네 최대한 저희도 문화예술 교육 씬이지만 같은 아트앤테크 안에서 네, 더 발전적으로 이 사업을 잘 해 나가야겠다라는 또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경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서 박지훈 선생님께서 그 디벨롭되지 않은 형태 과정을 어떻게 행정적인 성과로 펼쳐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하다 하셔가지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일단 저희 그 한국에서 이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대부분 성과 위주로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발표되고 나서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창작자는 기금 사업을 하면 할수록 가난해집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기금 사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난해진 그 경력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오고 나서 최근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작가들 봤더니 이제 이것을 일종의 연구자로서 보는 거예요. 작가를 그 뭔가 그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그 어떤 하나의 인문학적인 그 기본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계속 추구하는 어떤 그 창작의 중심이 있고 그것을 내가 올해에는 어떤 것을 연구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서 그 지원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작가의 연구비를 일종의 월급처럼 급여로서 주는 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오고 나서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연구나 리서치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만약에 정산이 된다면 기존에 지금 작품 제작해서 발표하는 시기의 정산이 아니라 온전히 그 아티스트 필요해가지고 매월 얼마씩의 인건비 그 사람의 연구비로서 주는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지금 지원사업 체계 자체가 여러 가지 트랙으로 나눠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미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렇게 좀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창작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그 지원금을 받아도 전시할 곳이 없고 아까 그 차진엽 예술 감독님 말씀하셨듯이 공간을 찾기 어려웠는데 그런 게 이제 좀 저희가 지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 누구를 지원하느냐 무엇을 지원하느냐에 대한 어떤 생각 기본적인 생각이 바뀐다면 사실은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가는데 이는 지원 사업의 방향도 작가의 생계 작가의 연구를 지원하는 식으로 많은 논의가 돼서 그렇게 방향이 바뀌면 좋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이준준 교수님,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으면 당연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그 아까 연구자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하면 제가 지금 뭐 작품하고 있는 것들을 그 연구 기금을 받아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저희는 이제 아티스트 스콜라라고 하는데 예술가 학자 예술가가 단순히 이제 프랙티스너가 아니라 진짜 학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자의 지금 전 세계 예술가들이 어떤 최전선에 있는 예술가들이 이미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그 창작 과정이라는 것이 작품 제작 지원 뭐 이런 것보다는
연구로서의 어떤 오래 롱텀의 어떤 과정을 가지고 하는 중간 결과물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저 또한 지금 이제 가이스트에서 그런 식으로 연구자로서 제가 랩을 이제 운영하면서 저희 랩에서 학생들과 같이 석사, 박사, 뭐 포스트닥까지 포함해서 그런 연구의 형태로 창작을 제작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촉발시키거나 그걸 통해서 또 매개를 통해서 새로운 예술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분명한 것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좀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자세도 있고, 또 융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장르 간의 경계를 좀 허물어 낼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속성들이 있다. 그리고 좀 빨리 하는 민족이잖아요. 좀 뭔가 속도감 있게 뭘 진행해 날 때 보면 뭐 좀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빠른 시기에 어떤 빠른 결과물을 내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백남준 선생님이 절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우려되는 점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면, 뭐 저도 뭐 잘 해야겠지만 지원에서 가장 급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작가나 뭐 기술 이런 쪽도 다 급하겠죠 여러 가지로. 근데 아까 뭐 이용고 선생님도 언급하셨는데,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내공을 축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인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비평가 그룹,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매체 비평을 할 수 있는 비평가 그룹을 잘 생성해내는 것이 그것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급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그거 말로는 다 인문학 이렇게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열악하게 거지없는 것 같아요. 작가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아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카이스트는 학비를 이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뽑아서 이렇게 인건비도 줘가면서 미디어 아티스트와 기술을 융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깨알같이 제가 학교 자랑을 좀 마지막 한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깨알같은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술과 기술과 관련된 융합에 대한 논의들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야기를 할수록 더 많은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들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그리고 향후에 좀 더 유연한 좀 보다 예술적 성취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술 기술은 이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좀, 그리고 예술의 경계와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무수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좀 표현한 양식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참여자분들께서 모두 다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무엇을 위한 예술 기술 융합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는 좀 놓지 않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좀 향후에 좀 더 초제약적인 협업을 위한, 그리고 어떤 예술 아트앤컬처 어떤 씬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좋은 초석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오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그리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